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황성개구리 증권사관학교 오신 여러분 정말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 많이 힘들으셨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신없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권투를 하다 보면 12라운드까지 이제 권투를 합니다. 근데 타이슨도 권투를 하면서 한 대도 맞지 않고 이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2라운드 동안 승부를 하고 있죠.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결국은 기도 무릎뜬 적 있죠. 페인팅도 쓰고. 그래도 결국은 12라운드 가기 전에 체력을 다 소진했다가 마지막 한 방에 타이슨을 이기곤 합니다. 오늘 타이슨에 대한 얘기를 왜 했냐면 주식은 권투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12라운드 동안 한참 1라운드 줄 때도 있고 2라운드도 줄 때 있고 그다음에 맞으면서 이기는 게 권투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맞으면서 내성이 쌓여가면서 그다음에 멘탈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근래 지수가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자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창 놀랬던 게 뭐냐면 야 큰일 났다 현금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식은 심리가 딱 묻어 있거든요. 특히 오늘같이 시가부터 아침부터 쭉 빠졌을 때는 더합니다. 철수 아빠 민수 아빠가 동요를 만듭니다. 매스컴에서 얘기합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맹목적인 매도를 하게 됩니다. 더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될까 봐 주식을 다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고 나면 그때 주식이 올라옵니다. 이게 심리입니다. 심리. 주식의 심리입니다. 심리. 항상 패턴들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팔고 싶을 때는 상대방도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급한 사람은 팔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따라서 팔게 되면 다시 손실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식을 또 사게 됩니다. 그러면 또 사서 또 빠지면 또 손절을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멘탈 강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멘탈. 주식에 있어서 멘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항상 기준을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매매 기준, 매매 대응, 그다음에 매니지먼트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매매 기준은 정말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정말 포괄적인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매매 기준, 그다음 매매 대응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게 나눠져 있습니다. 매매 기준은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흔들림이 없는 이 멘탈이 이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이슨이 권투를 하면서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 같이 권투를 하면서 맞을 때도 있고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멘탈로 인해서 이기게 됩니다. 멘탈 싸움이라는 거 하죠. 그게 매매 기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같이 급락이 나왔어요. 마지막까지. 주식은 하락의 끝자리에서 시가를 더 죽입니다. 이렇게 폭락이 나옵니다. 이게 바닥입니다. 왜? 너도 나도 팔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를 이용했고 메이저들은 큰 손들은 항상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려서 투매가 나오면 그때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장 결국은 투매가 아침에 나왔죠. 이렇게 개인들 투매 나오고 그 다음에 저점을 찍고 또 종가 되니까 쫙 끌어올렸어요. 특히 오늘같이 어제같이 어제 그저께 다 빠졌어요. 이렇게. 근데 돌이켜보면 결국은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항상 빠지지만 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만 급한 거예요. 나만. 왜? 내가 계좌를 보고 있으면 나만 급해집니다. 그게 항상 똑같거든요. 내 계좌 마이너스 된 거를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근데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개인 투자자인데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문을 닫는 겁니다. 계좌를 보지 않고 바람을 쐬면서 철학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대응 전략을 만드는 겁니다. 대응 전략을 이렇게 철학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빠졌어. 근데 하락의 끝자리에서는 더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왜? 나도 지금 팔고 싶어. 그러면 상대방도 정말 팔고 싶어. 급한 사람은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 주식 시장을 보고 있으면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고 팔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봐. 그럴 때는 악의적인 투매들 나올 때는 그냥 계좌를 문을 닫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산책을 하든 운동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장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가하고 종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가하고 그다음에 종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움직이는 시간들 있잖아요. 이 공간의 시간. 자, 시가는 공 땡땡 하면 시작됩니다. 09시 이렇게. 그다음에 종가는 03시 되면 이렇게 끝납니다. 오후 3시 되면 딱 끝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공간의 시간들이 있죠. 이렇게. 이거는 허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수. 그냥 저는 허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 이 시간들을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마지막 시가쟁에 대한 결과가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 시가도 아침에 시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가의 기준을 시가가 딱 만들어지고 타임이 있어요. 아침에 30분 단위 타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는 시가가 형성이 돼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9시부터 9시 30분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9시 30분 이때 가장 치열한 공방전이 일어납니다. 공방전 공방을 하죠. 이게 뭐냐면 매수하고 매도자에 대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폭발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9시 반까지 투매가 나옵니다. 거의 오늘 투매 나왔죠. 이렇게 왜 그러냐면 밤새 미국 시장이 빠져서 유럽 시장 다 빠져서 투매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개인들이 9시 전에 증권 경제 방송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현금화 전략을 외칩니다. 그러면 주식은 항상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남들이 매도할 때 네, 따라서 매도하면 이게 주가가 올라갑니다. 거꾸로 됩니다. 그러니까 청개구리 같죠. 청개구리라고 합니다. 청개구리. 나도 팔고 싶고 다른 사람도 팔고 싶다. 그래서 9시 30분까지 중요합니다. 근데 9시 30분까지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한 타임이 더 뭐냐면 10시 반 타임이 있습니다. 시가가 10시 반에 9시 반에 한번 끝나고 10시 반에 한번 또 끝납니다.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이렇게 또 한 타임이 끝납니다. 이렇게 세 타임이 이루어져요. 오전장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오전장이라고 합니다. 자, 시가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9시 반까지는 거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시장이 빠질 때는 9시 반까지 매도 물량이 한 차례 크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장이 또 빠진다. 9시 반에 돼서. 그럼 10시 반까지 빠집니다. 10시 반까지 시장이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 하락장에서는. 자, 그러면 10시 반까지,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럼 10시 반 되면 주가가 안 움직여요, 거의. 왜 그러냐면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10시 반 이후에는. 10시 반 이후에는 그래서 시세가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2시 50분에 이제 오후장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매수 매도는 의미가 없어요. 이 시간대에 대한 여기 이때 10시 반부터 그다음에 01시 전까지는 매수 매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10시 반에 모든 종목들을 정리합니다. 모든 종목들을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10시 반부터 자, 1시 이전까지 메이저들 그다음에 트레이더들은 이때 쉽니다. 한 타임을 쉰다 그런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때 들어갑니다. 이때 막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오후장에 또 시간대가 있거든요. 타임 스케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시 반부터는 휴식 시간 이렇게 잡고 한번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1시까지는 휴식 시간 잡고 그때 요새는 매수 매수를 하지 않는다. 왜 종가가 형성되는 시간이 아니니까 매수 매도를 하지 말고 1시부터 또 어제 시장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지수 봤듯이 오후장에 들어 올렸어요. 1시부터 1시 반까지 꼼틀꼼틀 됩니다. 그래서 1시 30분까지 이렇게 꼬똑꼬똑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1시 30분에 딱 튀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1시 30분 경에 보면 2시까지 빠딱 이렇게 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2시까지 이거는 단기적인 여기서 시세가 죽어요. 종가에
종가에 시세가 죽습니다. 잠깐 반짝하는 거 있습니다.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시세가 팍 튀어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공방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많이 단타를 칠 때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2시 이전까지 딱 튄 종목들은 거의 2시부터 종가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종가에서 급락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간대 팍 튀는 종목들은 2시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매수 포인트는 언제 잡냐라고 하면 2시 30분부터 이렇게 매수를 이제 해 들어가는 겁니다. 40분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2시 50분 동시호가 때 주문을 넣습니다. 이렇게. 이때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리 시간대입니다. 왜 그러냐? 2시 30분부터 2시 40분까지 무슨 시간이냐? 종가를 만드는 너도 나도 좋은 종목은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매수가. 그래서 2시 30분부터 2시 40분까지 종목들을 끝까지 이렇게 체결해 본 다음에 2시 50분에 동시호가 때 딱 주문을 넣는 겁니다. 이게 종가 매매입니다. 매매. 종가 매매. 제일 안전한 매매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타임 스케줄을 잡았을 때 종가 매매라고 그러죠. 종가 매매. 종가 매매.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종가 매매. 자, 제가 오늘 종가 매매가 좋은 종목이 있어요. 좋은 생선이 딱 눈에 딱 들어왔어요. 흐름을 계속 봐야 됩니다. 흐름을 보게 되면 호가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여기 매도. 그죠? 여기 매수. 호가창을 보면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호가창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 일단은 단주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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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동으로 막 11111111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단주 매매입니다. 단주 매매. 프로그램을 넣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을 치를 한 주씩 호가 단위 1 올라갈 때마다 체결되게 만드는 게 단주 매매입니다. 그러면 그 코딱 특히 코딱 보면 되게 많죠. 막 1111 해가지고 막 움직이는 게 있죠. 막 1111 막 해갖고 막 위에 있는 거 막 다다다다닥 치고. 그럼 여기서 숨어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자, 프로그램이 돕니다. 이렇게 단주 거래를 해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현혹. 근데 이게 정말 매수인지 매도인지 잘 보아야 됩니다. 대개 프로그램 빨리빨리 돌아가죠. 막 11111 막 위로 막 11111 올라가다 갑자기 퉁퉁 물량을 까는 경우가 있어요. 숨기면서 11111 넘어 보니까 체결량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눈 깜짝할 새에 막 11111 계속 치고 가니까 확인할 수가 없어요. 눈을 이렇게 다 돌렸을 때 보면 여기 만주가 예를 들어서 만주가 걸렸으면 만주가 다 없어져 있어요. 그럼 이건 정말 끌어올린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다시 막 11111 하면서 밑에 매수 물량을 까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때린다 그러죠. 이렇게 물량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반드시 빠집니다. 이렇게. 이 효과를 보는 그 재미가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전에 내가 A라는 생선을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창구에서 어느 물량들을 사는지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물량을 다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창구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매도 상위 창구, 그 매도 상위 창구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종가 부분에 이 종목이 확 올라갔어요. 이렇게 딱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 메인 창구가 있어. 창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우증권에서 갑자기 뭐 20만 주로 샀다, 30만 주로 샀다. 이게 창구가 메인 창구가 딱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에너지는 이 창구에서 다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정말 좋죠. 이 종목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종가도 양봉으로 딱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 종가 부분에 종가 매매를 시작하는 겁니다. 종가 동시효과에 딱 집어넣고 그 메인 창구는 예를 들어서 대우증권 창구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종가에 딱 샀어요. 그러면 거의 양봉일 때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양봉일 때 자 양봉 하나 나오고 양봉 두 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적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고 이적은 항상 저게 얘기했듯이 삼정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패턴 자체가 양음 패턴이 있어요. 양음 패턴. 자, 오늘 종가 부분에 종가에 안전하게 종가 체결되는 금액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내일이 기다려지죠.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A라는 생선을 종가 가격이 마지막 종가에 제가 구입을 했어요. 종가에 매수를 했어요. A라는 생선을. 그러면 싱싱해요. 왜? 빠지지 않고 양봉으로 끝났으니까. 일단은 종가에서 플러스권에서 끝났으니까 싱싱한 거예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제 싱싱한 생선을 더 비싸게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07시 30분에 시간에
단일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매수가 많이 걸려 있는지, 잔량을 보면 매도가 많이 걸려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7시 30분에 장 전 시간에라는 단일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분에 보면 매수가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 뭐 엄청 많이 이렇게 걸렸어요. 그러면 분명히 동시호가 때 떠서 나옵니다. 근데 잘못 샀나? 생선들이 종가에 샀는데 희한하게 장전 시간에 매도가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매도를 칠 경우로 가르쳐 줄게요. 매도 이제 종가 매매를 해서 그렇게 체크를 했어요. 싱싱한 A라는 종목을 생선을 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시간에는 매수예요. 단일가 장전 시간에 매도부터 할게요. 그러면 장전 시간에 매도가 나왔어요. 장전 시간에서 매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매도 창구에 잔량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불안한 거죠. 왜? 장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가 팔라고 내놓은 거니까. 생선을 샀는데 나는 비싸게 주고 생선을 팔라고 했는데 아침에 마켓이 열리기 전에도 누군가가 먼저 팔라고 막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겠죠. 이 생선이 왜 그러지? 그러면 아침에 딱 이제 동시호가가 시작됩니다. 동시호가가 딱 시작되죠. 그러면 동시호가가 체결이 언제가 되냐? 8시 30분까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럼 6시 30분에 단일가 거래까지 완성이 됩니다. 여기 매도, 여기 매수 이렇게. 근데 매도가 장전 시간에 매도가 많이 걸렸는데 갑자기 8시 29분에 매도 물량이 다 빠지고 매수로 딱 걸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매수에 많이 걸렸는데 갑자기 8시 30분 이전에 싹 없어지고 매도 물량이 이렇게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 예측을 하는 겁니다. 어떤 예측을? 아침에 너 시가에 어떻게 나오는지 난 체크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9시가 딱 됐어요. 09시가 잠깐만 09시가 이렇게 딱 땡 하고 시작됐어요. 자, 그러면 동시호가 때 시가가 갑자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딱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시가가 플러스 2% 플러스 3%가 됐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렇게 고민에 빠지겠죠. 자,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9시 30분 타임까지는 봐야 됩니다. 9시 30분까지. 시가가 아침에 공방전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9시 30분 땡 되면 9시부터 매도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시가가 마이너스 출발한 거는 그날 시세를 못 내요. 밀릴 확률이 되게 많아요. 동시호가에 너도나도 팔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날은 시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9시 30분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짧게. 보합선이나, 왜 마이너스 빠진 거는 한번 보합선까지 끝난답니다. 그럼 여기서 딱 팔고, 내가 오늘은 잘못했구나. 싱싱한 생선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손실이 없는 구간에서 파는 겁니다. 이렇게. 들고 있지 말고요. 아침에 시가가 그날 종가보다 꼬리 밑으로 마이너스 음봉으로 시작하면 이거는 그날 시세를 거의 안 줘요. 안 줘요. 그날은 안 줘요, 그날은. 거의 안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합선 위에나 스스로 주고 팔아야 됩니다. 주식을 사는 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삽니다. 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생선을 사는 거죠. 근데 생선이 이게 항상 싱싱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너도 나도 살라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이렇게. 그럴 때 너도 나도 팔라고 막 생선을 막 던집니다. 근데 얘는 싱싱한 생선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산 사람들이 시장에 너무 이게 시장이 안 좋아. 왜 고기가 넘쳐나올 것 같아. 팔자. 얼른 팔자. 싱싱한 생선은 또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너도 팔기 시작하면. 그러면 정말 이 생선의 가치 또 마켓 전체를 분석한 사람들은 이 빠질 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팔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 사람들 여기 분석이 좀 떨어지는 거죠. 분석력이 많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분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습을 하면 됩니다. 학습. 공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공부를 하면 됩니다. 왜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떨어질까? 그럼 어떻게 기준을 정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딱 시작됐어요. 이제 다시 한 번에 고리 이렇게 넘어갔어요. 자, 이렇게 종가 매매를 했는데 틀렸어요. 그래서 매도를 쳤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매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매수. 종가 매물에서 싱싱한 종목을 샀는데 장전 시간에서 매수가 엄청 많이 걸렸어요. 그 다음 동시호가도 떠서 나왔어요. 예비도 4%. 자, 4% 딱 떠서 나왔어요. 그러면 앞침에 동시호가 때 사람 심리대가 있어요. 골이 있거든요. 이렇게 3%에서 심리대가 있어요. 3, 6, 9. 지금은 변동성이 확대돼서 30%이지만 30%의 상한가 가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 심리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3, 6, 9, 12, 15, 18 이렇게 3의 배수로 올라갑니다. 이게 사람 심리대거든요. 이렇게. 사람 심리대 3% 올라가면 정말 팔고 싶어요. 아침에. 동시효과에 갑자기 시가가 3% 됐다. 정말 팔고 싶어요. 이렇게 매도를 치고 싶습니다. 6% 되잖아요. 그러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막 떨려요. 떨려. 왜? 6%잖아요. 6%. 그 다음에 9% 있잖아요. 9% 되면 와 이건 끝장입니다. 끝장. 정말 돌아버린 거. 이거 팔아야 되나? 갖고 와야 되나? 그 다음에 12% 되면 이제 사람이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 아, 더 갈 거다. 이렇게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이 프로테이지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기술적인 분석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라운드 피겨값, 라운드 피겨, 라운드 피겨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격이 영역 단위가 걸릴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영역 단위. 그래서 제 차트를 보면 가로 차트에 이렇게 보면. 심리도, 가격대,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00, 100원, 이렇게 200원, 이렇게 차트에 이렇게 점선으로 이 라인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매물 물량이 가장 많이 나와요. 예. 심리 상태라고 그러죠. 요 00 단위, 라운드 피겨 값에 매도 물량이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을 드러내면 시세가 더 나는 거고, 근데 매도 물량에서 못 치고 떨어진다 그러면 시세가 죽어요. 이렇게 그날은. 그래서 윗꼬리가 나오는 겁니다. 윗꼬리. 자, 윗꼬리가 나와요. 이렇게 윗꼬리가 양봉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윗꼬리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윗꼬리는 보면 거의 다 보면 영역 가격에 이렇게 툭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라운드 피격값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여기 영역단이. 영역단이 이렇게 맞고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이렇게 양봉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그 다음날 중요한 게 뭐냐면 윗꼬리 소양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윗꼬리 소양봉. 윗꼬리 소양봉. 소양봉. 이렇게. 이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윗꼬리가 나오면 그 다음날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라운드 피격값에 매물대에 딱 맞고 양봉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꼭지가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날 양봉이 쓰면 이거는 치고 갑니다. 그래서 윗꼬리 소양봉에 자리 있는 내가 종목을 사는데 윗꼬리가 이렇게 나오고 양봉 이렇게 달렸어요.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서 내일 양봉이 이렇게 드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그러면 뚝 치고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윗꼬리 소양봉 자리에서만 매매의 기법을 가진 기준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항상 윗꼬리 잡아먹는 매매를 합니다. 왜? 윗꼬리 잡아먹으면 여기 윗꼬리까지 이게 라운드 피격값이 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윗꼬리 소양봉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기준, 이게 기준입니다. 매매의 기준. 쉽죠? 여러 가지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금 만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그 아침에 딱 팝니다. 딱 팔아요. 그럼 파는 시간이 이겠죠. 9시 반에서 세다. 그러면 10시 30분까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시 30분 안에 종목을 줄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선수들은. 트레이더들은 10시 반에 종목이 거의 줄여요. 아니면 비중을 매도를 담고 비중을 줄이던가요. 챙깁니다. 수익실을 챙깁니다. 왜냐라고 해요. 사람 좀 더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식은 신도 몰라요. 주식은 신도 모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신도 몰라요. 신도 몰라요. 주식은. 이게 어떻게 될지 주식이라는 건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측은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도 주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흔히도 우리의 빠지는 게 뭐냐면 철수아빠 민수아빠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야, 이 종목 정말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100원짜리인데 이게 한 달 뒤에는 300원이 될 거야. 이렇게 철수 아빠, 민수 아빠, 철수 아빠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300원 갈 거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 희망. 희망이 생겨요. 아무런 분석이 없이 그냥 아 좋다니까. 왜 이 회사는 뭐가 될 거야. 앞으로 무슨 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무슨 좋은 호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호재가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분명히 이건 300원이 간대. 왜? 나는 철수 아빠와 민수 아빠하고 너무 친하니까. 그리고 철수 아빠와 민수 아빠는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 이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 근데 정말 벌질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주식 잘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책임질 짓을 안 합니다.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주식 시작이 어려운 것도 알고. 신도 모르는 주식을 철수 아빠와 민수 아빠는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지 않으려면 제가 기술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거는 차트를 보는 지혜입니다. 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차트라고 봅니다. 자, 차트는 세 개로 저번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차트는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보면 캔들, 그죠? 이렇게 캔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죠? 이평선이 있습니다. 이평선. 이평선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자, 이게 끝이에요. 차트에도 다른 게 있나요? 보조지표, 얘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보조지표는 후행성입니다. 후행성. 보조지표는 후행성.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후행성. 후행성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만들어진 가격 가지고 만드는 게 보조지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민차트라고 합니다. 주식 잘하시는 분은 민차트를 쓰거든요. 민차트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드 용어거든요. 트레이더들이 쓰는 차트를 민차트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깔려있는 민차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개만 깔끔하게 이렇게 깔려있어요. 차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 개만 보고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캔들을 이제 쉽게 볼 수가 있죠. 철수 아빠가 얘기했습니다. 이 회사가 호재가 많대. 이 철수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회사 A라는 회사가 정말 괜찮대. 그러면 차트를 보면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참 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죠. 종가. 희한하게 양봉과 음봉이 나오는데 종가가 항상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캔들로 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캔들이 종가가 계속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희한하게 단봉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1%, 2%, 이렇게 3%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보면 누군가 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사고 있는 거예요. 종가를 훼손 안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종가를 훼손 안 시키고 이렇게 추세대를 살짝 만듭니다. 이렇게. 왜? 이게 정말 호재 내용이 맞다면. 그죠? 호재 내용이 맞다면. 누군가가 먼저 아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밑에 보면 거래가 이렇게 바닥바닥 이렇게 올라옵니다. 거래가. 이렇게 거래가 살아납니다. 살아붙지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되면 임박할 때 보면 임박. 정말 이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호재가 이제 있는 생선들은 거래가 한번 빵 터집니다. 여기 빵빵 치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 제로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차트를 보면. 그런데 차트를 봤어요. 근데 희한하게 철수 아빠가 얘기해서 A라는 종목을 샀는데 희한하게 빠져요. 이렇게 계속 저점을 내리면서 이렇게 빠집니다.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내일 모레도 빠지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거래가 살살 누르면서 이렇게 주가가 서서히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나는 궁금해서 철수 아빠한테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좀만 기다리면 재료가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료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또 계속 빠집니다. 이것도 어떻게 빠지냐면 빠질 때 1%, 3%, 2%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아무런 느낌이 받지 않게 빠집니다. 1% 이렇게 1% 어쩔 때는 플러스 1% 또 마이너스 1% 살살살살 저점을 내리다 갑자기 거래가 빵 터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종목은 거의 급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종목은 철수 아빠가 얘기했던 내용이 안 맞게 됩니다. 철수 아빠가 얘기했던 안 맞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를 볼 줄 안다면, 차트를 볼 줄 안다면, 기술적인 분석을 잘 할 줄 안다면, 이렇게 거래가 싹닥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점이 이렇게 높여가는, 종가가 높여가는 거를 알고 있다면, 아, 정말 이거는 누군가가 아, 사고 있어. 그랬다가 시세를 거래가 빵 터지면서 시세를 쫙 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꼭대기에서 7부 능선에서 이렇게. 7부 능선에서 거래가 실려서 실리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다시 조종이 들어옵니다. 이게 주식의 마지막 파동입니다. 그래서 7부 능선 자리가 주식의 꼭지입니다. 꼭지. 7부 능선에서 시세는 한 번 더 내요. 그래서 제가 추첨해서 갔던 종목들이 거의 다 보면 어몽기 차트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다 고점에 있어요. 이렇게. 고점에 있어요. 왜? 이 고점에서 시세를 아직 덜 낸 것들을 가져 나와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한답니다. 갑자기. 또한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붙으면 급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쭉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항상 겁을 먹고 매도를 합니다. 매도 이렇게. 매도하고 나면 종목들이 이렇게 빵 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거의 한 80%에서 90% 종목들 보면 제가 손절당한 종목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다 올라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식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만져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그러냐면 이 종목입니다. 바로 매집. 매집입니다. 매집. 매집.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뒷산이라고 하죠. 뒷산. 뒷산이라고 합니다. 뒷산 종목들은 항상 차트에 보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거래량이 산이 만들어졌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죽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죽고 그다음 거래가 이제 틸 나는 준비가 있어요. 그러면 차트로 보면 가격 조정을 하고 있든 거래가 없는데 가격이 계속 종목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계속 옆으로 이렇게 에너지 응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시장에 따라서 좀 달라요. 가격으로 조정을 주는 게 있고 기관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가격으로 조정을 주는 거래가 없이 가격으로 조정을 주는 종목들은 바로 이렇게 튀어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개인들 물량 다 뺏으면 거래가 빵 터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급등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급등주 매매 기법입니다. 급등주. 급등주라고 해서 당일에 시가가 빵 터져서 막 9% 10%짜리 매매를 하는 게 급등주 매매가 아닙니다. 단타 매매가 10% 15% 막 올라간 상태에서 단타 치는 게 단타 매매가 아니에요. 정석적인 단타 매매는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단타는 초단타가 있거든요. 이 초단타 친구들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초단타가 안 됩니다. 단타 잘 안 먹혀요.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확대됐잖아요. 옛날에 변동성이 15%일 때는 초단타 단타들이 많이 들끓었습니다. 근데 시장을 보면 30% 변동성 확대되면서 이 단타 세력들이 단타 치는 사람들이 초단타 당일 단타가 없어졌어요. 당일 단타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변동성이 30%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단타를 치려고 그랬어요? 포인트를 잡아서 끌고 가다가 파는 이제 단타 유형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같이 초단타 쳤다가는 큰일 납니다. 손에 맨날 손절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너무 확대되는 거라 여기서 단타가 안 나와요. 단타가. 단타라는 거는 하루 매수해서 하루 파는 건데 이게 15%대는 정말 가능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늘어진다 그러잖아요. 지금 요즘 시장이 늘어진다고 늘 흔히 많이 합니다. 늘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늘어질까요? 이게 변동성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겁이 나서 누구랑가가 단타를 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시장을 보면. 자, 탄력이 많이 없어졌어요. 탄력이. 변동성이 확대되면 탄력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탄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탄력이 시장에 맞게 생선을 사야 되는 거예요. 생선을 사야 됩니다.
자, 천천히 조금만 하더라도 조금만 수익을 먹더라도 얼른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느꼈듯이 우리나라 시장은 투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과도기. 투자의 과도기라고 봅니다. 투자가 되는 나라는 펀드멘털이 강해요. 외풍에 많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3일 연속 급락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너도 나도 파는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올리는 것도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약해요.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맞는 매매 기법은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보다는 스윙 투자가 더 낫습니다. 스윙 투자가. 초 단타도 이제 못 치게 만들었어요.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30%로 올라가면서 이 단타도 못 치게 됐어요. 안 돼요, 단타가. 그러니까 스윙 투자.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들고 가서 수익을 챙겨오는 스윙 투자가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시장에 상한가 막 빵빵 나오고 막 40% 50% 나가는 종목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도 요즘 보면 상한가가 별로 없어요. 상위. 다 우선주, 그 다음에 품절주 이런 거 빼고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거나 이런 거 빼고. 일반적인 종목들은 프로테이지가 거의 15% 같이 옛날 15% 때처럼 기껏 많이 가야 하루에 15%도 못 갑니다. 이렇게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윙 투자 하더라도 오늘 15% 나왔어. 그럼 얼른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수익은 가장 좋은 방법은 수익시라는 사람은 항상 저를 도망가려 그래요. 이렇게 저한테 항상 떨어져 도망가요. 내가 잡지 않으면 수익시를 잡지 않으면 수익시라는 사람은 항상 제 곁에 왔다가 다시 떠납니다. 떠납니다. 바람둥이죠. 바람둥이. 바람둥이에요. 이 수익시는 나한테 잠깐 왔다가 그냥 바로 도망가요. 그래서 이 수익시는 바람둥이에요. 바람둥이. 바람둥이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을 때 나한테 수익을 주었을 때 이 사람을 잡아놓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바로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다가왔어요. 그럼 얼른 이 사람을 잡아놓아야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다 잡았으면 이 사람 나가게 냅들어보고 다른 또 수익실을 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는 이거를 천천히 쌓아가는 전략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2%가 됐든 3%가 됐든 흔히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루에 2%, 3% 수익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주식에서. 근데 2% 수익, 3% 수익은 안 보여요. 눈에. 이게 멘탈이거든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은 막 10% 수익을 낼 수 있고 막 상한가 나오니까 2, 3%에 대한 수익을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2, 3%를 우리나라 시장이 거의 평균적으로 22일장 정도 열려요. 22일에서 24일장 이렇게 열린답니다. 장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열려요. 그럼 하루에 2%면 월에 44%가 나옵니다.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 똑같이 보면 하루에 2% 날 수도 있어요. 쉽게 난다고 생각하니까 이 2%에 대한 중요성을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간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넘어가요. 그런데 쉽게 생각해서 하루에 1% 수익을 쌓아놓은 다음에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되냐? 한 22%, 20%의 수익이 납니다. 근데 흔히들 사람들이 1%는 수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를 그냥 버려버리죠. 그냥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는 1%를 하루에 쌓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쌓아가면 20%를 한 달에 러프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흔히들 우리나라 시장은 30%이다 보니까 30%가 수익에 올 수 있어 라는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 이게 탐욕이라고 그러거든요. 탐욕, 사람의 탐욕. 탐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희망. 이렇게 생깁니다.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지금 오늘 황소개구리 증권사관학교 오신 분들은 이걸 버리셔 보세요. 이렇게 탐욕, 희망. 내 종목은 만 원이 갈 거야. 희망. 그다음 욕심. 1%만 쌓아먹으면 되는데 굳이 10% 이상을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이 욕심, 탐욕, 희망을 버린다면 정말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멘탈입니다. 멘탈.
주식 철학에, 주식에 있어서 멘탈. 멘탈. 그 다음에, 손절의 기준. 손절의 기준은, 자기가 개인이 매매의 기준에처럼, 매매의 기준에 손절의 기준이 있습니다. 손절의 기준.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거래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수요와 공급. 근데 희한하게 내 종목은 프라이스가 노후가 돼 있어요. 자꾸 떨어져요, 프라이스가. 가격이. 근데 거래가 터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를 손절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얘기합니다. 분명히 거래가 없이 떨어지는 거는 항상 뒤에 보면 뒷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누군가 매집해놓고 가격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계좌를 보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가 돼 있어요. 이거 어떡하죠? 라고 합니다. 그럼 기준에 완성이 된 거예요. 거래가 터지지 않은 종목들은 바로 치고 올라갑니다. 다만 얘한테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안 주는 경우가 되게 많고 힘드니까 손절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누군가 다 손절하게 돼요. 그러면 올라갑니다. 특히 오늘같이 급락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왔죠. 그랬다가 종가에 양봉을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캔들이. 그럼 여기서 사람의 고통이 엄청 심합니다. 야, 안 돼. 오늘 저도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 현금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바닥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판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파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다고 고통은 다 똑같아요. 나도 고통 있으면 남도 고통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남이 고통 줘서 팔 때는 나는 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 팔 때 나는 사야 되고 그렇게 되면 주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투매가 나왔을 때 악의적인 투매가 나왔을 때 시장은 보면 아까 저번에도 황석거래 증권사관학교로 일부부터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시장을 분석해 준 적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상반기에 8조 5천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지수로 얘기하면 2000포인트란 말이에요. 저 밑에 1월달부터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고 2200까지 뽑은 게 끌어올린 게 외국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간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 2000포인트 대략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 사람들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나는 오늘 양봉이 나온다. 이렇게 내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침 10시 반 되니까 형 졌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이 졌어 이렇게 사람들이 야 너가 지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밥 사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종가까지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끝난 게 아니니까. 근데 종가에 양봉 이렇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왜 이거를 얘기를 드리냐면 그 주식에 있어서 손익분기점이 있어요. 메이저들의 손익분기점이 있어요. 여기 이상을 빠지면 절대 안 되는 손익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빠지면 손해가 나요. 메이저들은.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절대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를. 절대 손해를 안 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때 시장 분석할 때 상반기에 대략 8조 5천억을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들이 손익분기점을 따져보면 한 2000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2000포인트 떨어지면 밑에서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이게 메이저들이 근본적인 습성입니다. 그래서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아침에 고를 이렇게 쭉 줍니다. 그러면 종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런 거를 머릿속에 예측을 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거꾸로 가는 매매를 안 해요. 거꾸로 가는 매매는 뭐냐면 투매 나올 때 팔아버리고 또 올라가면 샀다가 또 빠지면 또 매도합니다. 그래서 계속 손절만 합니다. 손절. 그거는 뭐냐면 매매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 그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매매의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서 매매의 기준 안에 하부에 있는 손절의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손절의 기준. 손절의 기준은 제가 얘기했듯이 거래량을 보고 손절의 기준을 만들면 어떠한 방법보다 제일 나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라인들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거 이번에 한 번 더 이제 기술적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까지는 멘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차트를 보면 주식에 있어서 피보나치 법칙이 제일 맞아떨어져요. 저는 피보나치를 가장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 이 저 지지 라인하고 그다음에 저항 라인, 그다음에 제로점 이 부분들 되게 많이 봅니다. 항상 지금 차트를 시장 분석할 때는 가장 되돌림 이 종목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제 지수가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보나치 법칙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되돌림 구간을 딱 한번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가 이 친구가 바닥을 잡고 올라올까 하면 저점부터 시작해서 이쪽 고점을 이렇게 찍어보면 여기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어떤 라인이냐? 이렇게 저점 되돌릴 수 있는 이런 피보나치의 방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였죠? 이 자리 되면 되돌림 현상은 거의다가 24%, 38%, 58%, 62%까지 이 라인 부분에서 되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종가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종목은 10시, 12시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종가 부분으로 왜 미끄러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종가 부분을 항상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종가 부분에 이 되돌림 구간에 이렇게 지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내일은 양봉 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서 끌어오는 에너지가 엄청 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되돌림 이 구간을 딱 포인트로 잡고 대응을 하다 보면 이제는 시장이 괜찮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되돌림과 깨면 50%, 38%, 20% 깨면 이 밑에까지 이렇게 계속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50%에서 한번 돌렸죠. 자 여기 피보나치 보면 여기 50% 내에서 한번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50% 내에서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들어 올렸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줬어요. 조정을 끝나는 이쪽 62%에서 돌릴 거라라고 생각해서 양봉을 해서 이렇게 밑에까지 찍고 다시 이렇게 되돌림 구간 여기 종가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여기서 되돌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시장을 분석하는 면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깨끗한 이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중간값, 그 다음에 피보나치, 그 다음에 거래량 이런 부분들을 보고 대응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게 거래량하고 거래량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심리, 사람의 심리. 내가 공포를 느낄 때는 다른 사람도 공포를 느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머릿속에 집어두세요. 한 가지만 더면 내가 정말 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빠져서 팔고 싶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도 팔고 싶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급한 사람은 던집니다. 그럼 누군가가 계속 던진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는 끝까지 한 번 더 시세를 죽였다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거를 명심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고통을 버티게 되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는 자기 자리로 갑니다. 그때를 이겨내는 그 정신적인 멘탈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즐기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급락처럼 3일 내내 빠지는 폭이 큰 급락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떡하냐. 시장을 그냥 닫아버리세요. 어쨌든 금융으로 악재가 불거져도 금융으로 망한 나라는 없어요. 어쨌든 봉합이 되거든요. 그때는 항상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항상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 주식을 살걸, 그때 팔지 말걸. 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때 팔지 말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이번 큰 고를 한번 겪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고리 온다면 지금 보셨던 그 강의 내용을 종목시켜서 시장을 대응한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7시 하는 매일 올해부터 금요일 하는 대박 플러스를 보면 여러 멘토분들이 좋은 기법과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메모를 하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시간이 7번째인가요? 벌써 제가 했네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종목상담 난이 따로 있습니다. 제 방에 오시면 황소개구리 배너에 오시면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난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노크를 하시면 제가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항상 노크를 할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 김영구의 대파 김영구 멘토의 황소개구리 증권사관학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